자, 법인영업 16번째 강의, 아까 앞 시간에 이어서 차명 주식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 이런 걸 보셨어요.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혹은 뭐 다른 원인 등이 더 있어서 차명을 두셨어요. 이게 저희 실제 이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분이 둘이 무슨 관계죠? 여기 처남입니다. 처남. 처남은 되게 친한 사이 아닌가요? 그죠? 처남. 그런데 이 처남이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홍길동 대표가 처남한테 반을 맡긴 거죠. 이렇게. 5천주. 이렇게 맡겼습니다.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맡긴 거죠. 근데 저희 차명 처남이 이분이 뭐 하셨어요? 여기가 회계 재무 담당을 한 거죠. 회계 담당. 이렇게 해서 처남이 한 20년을 회계를 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표 입장에서는 전체를 전부 다 여기다 다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지나서 이분께서 이제 아들한테 가업으로 물려주시려고 하다 보니 요거를 달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차명 처남이 뭐라 그랬을까요? 매형, 이거 내건줄 알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있어서 힘이 됐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표가 뚜껑 열리신 거죠. 그래서 이거 내놔. 내 거야. 너 이거, 이거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그랬더니 알기는 알지만 매형 이거 내가 맡아줬기 때문에 그동안 매형도 도움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드리긴 뭐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40억이나 돼 있는데 현재 주가 80억, 반 맡았으니까 40억이잖아요. 이거 도저히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5억만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5억만 주세요. 그러면 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차명 주식을 해놓으면 대가를 요구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대가. 그래서 이 경우에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려고 그러면 열받겠죠. 그래서 저분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